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은 기업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녹십자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하락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악재성 이슈였는데, 존슨앤존슨과 백신 위탁 생산 논의를 중단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미 좀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위탁 생산설이 나온 지약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녹십자를 평가를 하는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SK증권 측에서는 2022년 실적 개선과 R&D 모멘텀은 모두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이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는 이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롯데 정밀화학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93%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력난 지속으로 주력 제품의 가격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 하지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롯데 정밀화학의 매출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영업 이익률까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NC소프트입니다. 어제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MC소프트를 저점 매수해야 할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워낙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부분을 보면 더 그러한데요. IBK 투자증권 측에서 리포트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NC소프트의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2022년 신작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만하고, 해외 확장 모멘텀도 다시 한번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악재성 이슈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요. 현대캐피털의 지분을 40.1%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캐피털 주식을 20%를 더 매입을 했고, 할부사와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현대캐피털의 주식을 20%를 8,723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캐피털의 전략적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아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다라는 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또 오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는 특히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